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겨울이 되면 추운 날씨 탓에 소외된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손길이 곳곳에서 소리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대 할머니가 혼자 사는 반지하 주택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뜻밖의 손님들은 자원봉사자들. 오래된 집에 낡은 페인트를 벗겨내고 새로 칠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싱크대며 가스레인지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들이 나눔의 손길을 이어온 지 벌써 5년째입니다. 봉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직접 몸으로 해보고 그 완성하고 그 완성 뒤에는 보람이랄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함께 지내는 요양원에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군복무 중인 의무경찰대원들이 짬을 내 요양원을 찾은 겁니다. 벌써 3년째 한 달에 두번 인연을 이어오며 때로는 산책 동무를 하며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책을 읽으며 말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꼭 나라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의무경찰이 모토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경찰인 만큼 같이 시민들 옆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게 먼저 신기했고 또 저에게도 좀 뜻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외계층에게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 그러나 긴 호흡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손길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훈훈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우리 제주에서만 공인중개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협동조합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국토부 유권 해석이 나와 운영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생활정보지에 실린 각종 부동산 광고들. 제주 공인중개사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매물을 모아 한꺼번에 낸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본인이 직접 받은 물건만 광고하고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협동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주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무등록 무자격자 도행정기관에서 밝혔듯이 척결을 해야 되는데 척결을 해야 될 우리 조직원들이 내가 범법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거예요. 협동조합은 그러나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해석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다시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써서 공인중개사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어떤 선택적 권리를 더 확대하고 어떤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970여 곳.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급강하 사고를 일으킨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행시간 대부분 정상 고도를 벗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비행 추적 사이트 플레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전체 비행시간 50분 가운데 만 피트 이상 비행시간은 12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여압장치를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만 피트 이하로 운항했습니다. 또 정상 운항 시 항속 고도는 2만 6천 피트에서 2만 4천 피트지만 비행 당시 최고 1만 8천 피트에서 급강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주항공 여객기 기내 압력장치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과 관련해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항공기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와야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조사위는 어제 제주공항에서 사고 여객기 현장 점검을 벌였으며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조종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연휴가 이어지는 오늘도 낮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편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으니까요. 추위뿐만 아니라 호흡기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고요. 다행히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5도에서 10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로 출발해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표선의 기온 7도, 구좌와 성산 8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산행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공항에는 윈드셔 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제주시 2도 2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3층에서 불이 나 주택 일부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7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침대 위에 있던 전기 장판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축제인 제23회 성산 일출 축제가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성산 일출봉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주의 아침 성산 일출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길트기와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달집 태우기와 일출을 보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산 십경과 명소를 돌아보는 일출 투어 버스도 확대 운행됩니다. 제주 도민의 비극적 역사 현장인 4.3 유적이 역사 교육 여행인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4.3 평화기념관 방문객 수는 2008년 개관 당시 10만 1,000명에서 올 들어 15만 4,000명으로 1% 증가했고 외국인도 한 해 평균 2천여 명가량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안덕 동광마을에 4.3 유적과 주변 경관을 연계한 4.3길을 개장하는 등 4.3 유적의 문화 관광 자원화를 통해 4.3을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시즌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